모사예요.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동물이나 하나의 식물, 사람 한 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이루듯이 동물의 사회, 식물의 사회,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렇게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뭔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생태계의 모사를 통해서 풍력 발전을 한 사례가 있어요. 이 모사를 한게 뭔가 하면은 그 물고기 때 우리 왜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막 움직이잖아요.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딱 짓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지 와류가 발생을 해서 이 물고기 떼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지가 차이가 납니다.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풍력 발전기를 저 와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한 거예요. 그러면은 보통 풍력 발전기는 앞에서 돌면은 뒤에 있는 애는 그것과 상관없이 바람이 불면 그냥 돌아가는데 저렇게 생태계 구조를 흉내낸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앞에 풍차가 돌아가면서 낸 바람이 뒤에 풍차를 돌아가는데 더해지는 거예요. 자연의 바람에 더해서.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이 에너지 손실을 높아지게 되겠죠. 최소화하는.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까지 하는 거죠. 앞에 애가 만들어진 에너지까지 자기가 사용을 하게 되니까. 그러면 저 풍력 발전기에 합동고래의 그 지느러미가 있고, 그렇죠. 근데 그거 모아놓은 거는 또 물고기 떼를 흉내냈고, 그렇죠. 다 따라있네요, 그냥 자연에서. 이야기는 군집 로봇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로봇이 한 대만 있지 않고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는 로봇들 있잖아요. 요새 그 부산에 가면은 그 드론 수천 대 드론쇼. 가지고 예, 네, 어마어마한 정말 멋있더라고요. 아름다운 모습도 막 보여주죠. 네. 그것은 사실은 그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한대한 대, 천 대면 천 대, 만 대면 만 대를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 한 대로만 움직이게 한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, 군집 로봇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로봇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내가 일로 가니까 너는 일로 오지 마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절로 가서 뭘할 테니 너 같이 가자라든가 이런 것들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런 거 소통을 하는 것이 동물로부터 배워온 것이 바로 개미와 벌 이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앞에 있던 개미가 뭔가 찾아내면 그쪽으로 다 줄지어가고 뭔가 위험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다 후퇴하고 이건 이제 페로몬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군집 로봇들을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정말.